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증시 하락과 실적 시즌 경계감으로 장중 내내 약세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개장한 뒤 629.23포인트를 터치했으나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이틀 만에 떨어졌습니다. 간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 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에서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테러까지 겹치며 안전자산인 엔화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행 관련 종목들이 사드로 촉발된 우려를 극복하고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행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실적 기대감입니다.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승 가도를 달리던 자동차 관련주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글로벌 시장 자동차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올해 목표치 달성도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 탓인데요. 판매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미국 자동차 재고량 부담뿐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 영향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61.10포인트, 6.41포인트 내린 2161.1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6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625.4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도 보시죠. 개인 홀로 1794억 원 매수 유입됐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상글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하루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바깥을 보면 상당히 봄의 완연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꽃도 정말 활짝 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봄이 완연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을 때 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테고요. 시장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날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이시죠? 정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투자의 제왕입니다. 평택총동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어제 그렇게 상승으로 이어갔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제가 그 한마디 정리를 삼성전자 하나로는 역부족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장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10위권 중에서 이제 두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과 지수가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선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사실 저는 이걸 예측해서 지수가 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결과는 좀 좋지 못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최고점은 삼성전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이 이제 이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오늘 이제 하락 음봉 마감을 줬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현재 오늘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동향인데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현대차 쭉 있죠? 있는데 보면 지금 플러스 된 게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한국전력 쭉 빠졌잖아요. 이래서 지수가 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도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샵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고요. 금요일 시간에는요,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저희 쪽에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번입니다.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인사말로 시장의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매일 만나보는 코너죠. 오늘 시장 하루 키워드는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키워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정영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나로는 역부족이라고 꼽으셨네요. 네, 앞에서도 시장 정리를 했습니다만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이 삼성전자와 이 코스피 지수가 연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행한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왔습니다만 코스피는 그와 반대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런 증상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분석이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항상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상승해주고 여타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 상승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 상승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탑10 종목 중에서 나머지 대형주들의 상승이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정확하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필요 조건은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는 한 지수는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항상 키포인트로 보면 되냐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06년, 2007년 장에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를 홀딩했던 분들이 상당히 골탕을 많이 먹었어요. 오히려 다른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고 삼성전자만 안 갔는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도 업종이 전기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엔 4대 업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전자, 두 번째 운송장비, 조선플러스 자동차죠. 세 번째 화학, 네 번째 철강금속인데 그것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주도 업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가 항상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 포인트다, 그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제가 어차피 설명드리니까 추가로 잠깐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현재 이건 삼성전자고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죠. 네,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요. 2015년 고점에 거의 육박을 했죠. 네,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업종 보여드릴게요. 자, 전기전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2015년 고점 월등하게 뛰어넘었죠. 두 번째, 운송 장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고점보다 여전히 많이 낮죠. 세 번째, 화학 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고점 대비로 치면 역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낮아요. 마지막으로 철강금속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고점보다 역시 낮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전자 보여드릴까요? 자, 왜 이게 주도주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을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4대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코스피보다 강하냐,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전자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한번 제가 한 10년 흐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은 굉장히 좋잖아요. 보세요. 예.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아주 놀라운 이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6년하고 2007년 왼쪽입니다. 왼쪽 편에 이 구간입니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때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폭등할 때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주도 업종을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량주 하신 분들, 사실 개별주 하는 분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량주 하신 분들은 코스피하고 4대 업종을 비교하세요. 업종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그래서 가장 강한 업종이 뭔가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맨날 차트나 돌리고 뭐 무슨 보조지표가 어떻고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알면서 찾아서 하면은 확률이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석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장 정리를 해주시면서 주도 업종을 발굴할 수 있는 꿀팁을 또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아, 오로지 이런 팁은 평택총론 정석 투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4대 업종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도 업종이 4대 업종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 업종을 잘 찾아보시고요. 또 그 안에 업종을 찾으셨다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별표를 잘 쳐서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꿀팁까지 전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상당히 참 들락날락하는 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금요일도 그러고 월요일도 그러고 이제 지수 올라간다 그랬는데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좀 죄송한데요. 원래 그 예측하는 사람은 10번 중에 10번 맞아야 만족한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내일 상승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코스피는 하락하면 살짝 약한 하락이고요. 예, 올라가면 좀 강한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 올라간다고 봤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고요. 하락해도 뭐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제가 뭐 내일 하루에 그 지수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트렌드를 말씀드린 게 좋은데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한 650선을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합니다. 제가 코스닥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서서히 이제 종목선 안에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세 가지 업종이 가야만, 그러니까 코스피는 4대 업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업, 이게 4대 업종이고요. 코스닥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4대 업종과 3대 업종이 움직여줘야지 지수가 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안 가면 세상 없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3대 업종 중에서 한두 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650선 돌파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비중 조절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 완전히 풀베팅 하신다거나 너무 과도한 투자는 안 하신다 그러면 내일도 역시 매수 포지션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하루하루의 전망과 전략, 그리고 또 단기적, 중장기적인 이런 시장표를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숲 안에서의 이런 나무들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드렸는데, 일단은 큰 비유, 그리고 업종, 종목,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니까 머리 쏙쏙 들어오는 시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주요 업종이 있고요. 어제 우리가 또 짚어봤잖아요. 코스닥의 주요 3개 업종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들 주도 업종이 올라와줬을 때 지수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들 선별하실 때, 이런 큰뷰 안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요. 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질문과 궁금증, 고민, 그리고, 이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이 적정 주가에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대표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적정 주가에 대한,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샵 0082번으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일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우리가 시장의 단기와 중장기적인 그런 전망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단기 전망과 중장기적 전망 어떻게 지금 변함이 없으실까요? 예, 이거는 뭐 변함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제와 똑같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시원시원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린 정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내일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말씀 도와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최고점 기준은 이 삼성전자 215만 원 기준으로 좀 보시라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 종목의 이슈와 공시를 분석을 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세요. 네, 오늘의 종목 이슈 및 공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인터넷 은행 돌풍 수혜주는 콜센터 ATM 업체일까요? 라는 그런 이슈가 떴네요. 그 다음 이슈는요, 영업이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주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올해 공휴일은 68일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주들 실적 기대감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 실적 기대감, 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인터넷은행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도래, 은행주들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로 들썩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이 K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뭐 다나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줬는데, 자, 수혜주는 콜센터 ATM 업체라고 이렇게 이슈가 떴는데, 대표님,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보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인터넷 은행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예측하고 분석할 때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 망설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전에 한번 급등해줬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 급락할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근데 반대로 인터넷 관련 은행은 저는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콜센터라든가 ATM기 업체보다는 역시 전자 결제 관련주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종목 코너에서 이미 관련된 종목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종목들 잘 살펴보는 그 시간에 꼽아주신 종목들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영업이익률 1위 강원랜드 이렇게 떴어요. 카지노주 상당히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카지노주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대표님? 네, 저는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현재 단기 매매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언젠가 지수가 급락하면 이거는 사실은 반드시 매수할 종목군입니다. 왜 그러냐면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지만 확실한 수익 창출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처럼 뭐 무슨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해서 뭐 엄청난 어떤 그
슬쩍 오르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래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행성 산업이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현재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가 합리적이다 말씀 도와주셨고요. 지수가 급락 시에는 반드시 매수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수 관련돼서 이 카지노주, 엔터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서 카지노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뭐 엔터 관련해서 상당히 여행과 이런 엔터주로 많은 이슈가 들어왔는데 2017년 1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직장인들이 이렇게 달력을 또 살펴보잖아요. 공휴일이 오늘 이번 연도에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 그리고 9월달에도 상당히 밀집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행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여행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여행주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배팅해도 되겠고요. 다만 대부분의 여행주들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당한 선에서 뭐 단기 매매 하시든 뭐 한두 달짜리 하시든 그건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 반대예요. 왜 그러냐. 금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내년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2017년 하반기에 경제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저를 알지만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저를 10년 이상 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6년에 뭐라고 예측했냐면요. 2006년입니다. 11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이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16년이죠, 중간이. 그리고 2017년경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걸 제가 11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다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수는 이미 장기 침체에 접어들였고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감소가 유력합니다. 거기다가 가계부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설명드리려고 너무 기니까 그거는 제가 금요일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단순한 주식쟁이가 아닙니다. 주식에서도 현물 파생 다 하지만요. 금, 외환, 부동산, 기타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께 금요일 방송에 꼭 한번 보시라고 하냐면요. 팁도 드리지만 전체적인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제 종목 하나 찍어주고 뭐 어떤 테마주 얘기하고 저도 이제 경력이 있는데 그럴 땐 지났고요. 어쨌든 저는 종합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든든하세요. 이런 종합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시청자분들을 케어해 주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는 저도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슈를 짚어봤고요. 바로 다음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뱅크 출범. 과 동시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앞으로 벌을 받을 겁니다. 벌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한국에 많은 업종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게 바로 은행 업종이에요.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더 약하대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프리카의 국가라면 상당히 뭐든지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처진 나라들이잖아요. 네, 아프리카 어떤 국가보다 오히려 더 은행 업종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그러는 게 한국은행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대부분의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인터넷 은행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정도 경쟁력인데 인터넷 은행들이 앞으로 치고 나간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받아왔던 금융업종, 특히 은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인터넷 은행 출범과 동시에 이와 관계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종목 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만도가 올라왔습니다. 앞에 시황 함께 해주셨을 때 코스피 4대 업종 중에 전기전자, 운송장비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순서대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시황 설명할 때도 자주 언급을 하고 또 앞서서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내려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7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15만 원 넘습니다. 최소입니다. 215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최소한 215만 원 이상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한 시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생략하겠고, 일단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는 만큼요,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 상승세는 215만 원, 최소한 215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다분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반대적인 그런 이유에서 꼽아주신 것도 같고요. 만도에 대해서는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만도는 아무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상당히 우량주에 속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꼽아봤는데요. 1분기 실적 하락 우려감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움직임이 좀 약했는데요. 추가 하락 시에는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물론 현대차도 있고 많이 있죠. 그다음에 부품주도 있는데 어차피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만도는 항상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매매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실적 하락 우려감으로 인해서, 자, 오늘장에도 5% 넘게 빠졌습니다. 243,5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지금 추가 하락 시에는 단기 매매로는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다. 말씀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항상 종목들 말씀드릴 때 이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만의 적정 주가 항상 가르치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죠, 삼성전자와 만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이 종목이 떴네요. 다날 떴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휴원스 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날 꼽아주셨어요. 앞에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하시면서 기약을 하셨는데, 자, 다날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 모바일 결제 전문 기업이잖아요, 대표님. 다날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 전자 결제 관련주들을 소란매하시면 된다. 그래서 KG인시스, KG모빌리언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ATM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테마주 그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상승률 1위가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날, NHN, 한국사이버,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내일도 아마 탄력 금방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을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셔서 접근하시면은 아마도 단기적인 매매를 매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나엘 같은 경우에 오늘 18.10% 올라와주면서 6,5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의 보유 전략 주셨고요.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 말씀 도와주셨는데 동종 테마 중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또 대표님이 관련된 종목들 화면 통해서 띄워드렸잖아요. 저희 다시 보기로 또 화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을 꼽아주셨습니다. 점안제, 이 소독제 의약품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휴원스 글로벌을 오늘의 개별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항상 적정 주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적정 주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3배 이상 고평가나 5분의 1 이하 저평가는 정말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적정 주가만 별도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요.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이 이제 28,250원인데요. 적정 주가가 제가 계산한 게 1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죠. 절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 시 불안 매수 단기 매매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은 삼성전자고요. 여기 있습니다. 휴먼스 글로벌. 자, 차트 보시면 어때요? 추세적으로 한번 상당히 급등해줬다가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그 어떤 추세적인 그림이고요. 단기적인 흐름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왜, 단기 매매를 하라 그러냐. 아직까지는 추세 매매하기에는 저평가되긴 했지만은 한번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조정 시에는 반드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워낙 저평가되신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보통 테마주도 그러고 어떤 개별주도 그러고 한번 큰 시대가 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 최대 4년 있다가 움직입니다. 이건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테마주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개별주가 한번 큰 시대가 나왔다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점에서 아무리 빨라도 2년, 느리면 4년 뒤에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개별주는 뭔가 좀 개인 세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게 우량주예요. 개별주가 왜 개별주냐? 그거는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보고 아 최고점 찍은 지 얼마 안 됐다.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한 50% 이상 빠졌다. 그럼 단기 매매는 좋아요. 그런데 추세 매매는 확률상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최소 2년에서 4년은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원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당한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 도와주셨고요. 적정 주가는 11만 5,400원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마감한 가격대는요, 28,250원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전략까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MG메드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이 오늘의 테마주 꼽혔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MG메드와 웰크론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MG메드 보도록 할게요. 아, 테마주기 때문에 워낙 뭐 여러 테마에 엮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MG메드 같은 경우는 마크로젠 계열사이잖아요. 대표님, 오늘 이 종목을 테마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정치 테마주일까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 공약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난임치료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적정주가보다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단기 매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현재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세적인 탄력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재반등 가능하니까 뭐 조정 받으면 들어가시고요. 조정 안 받으면 그냥 뭐 다른 종목 잡으셔도 되니까 굳이 추격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G메드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관련 테마주입니다.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4만 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추격 매매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조정 시 단기 매매로는 접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최근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오면서 마스크 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표님. 대표님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웰크론은 오늘 왜 꼽아주셨나요? 네, 웰크론은 이 종목 하나를 언급하기 위해서 꼽은 게 아니라요.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꼽은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웰크론 자체는 지금 오늘 3,700원에 끝났는데요. 적정 주가 9,500원이니까 뭐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보시는데 저는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는 이게 단발성 테마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소 10년, 뭐 길게 보면 20년 테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뭐 10년, 20년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테마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질병 테마라든가 어떤 이슈가 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계올림픽 관련주? 동계올림픽 끝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관련주? 대선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또 안 와요. 근데 미세먼지 테마는 이거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서 10년, 20년 추세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고 아 적정 주가도 이제 한번 화살표 보시고 아 저평가됐네 차트상으로 뭐 횡보하고 있다 혹은 저점을 찍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바로 미세먼지 플러스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대형마트는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편의점 뭐 매일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국가에서는 2030년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25년입니다. 국가 통계는 항상 좀 약간 여유 있게 발표하거든요. 2025년이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이후부터 국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미 좀 1인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미세먼지 관련주, 편의점주 두 가지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보시는데 계속 간다는 뜻은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갖고 보자. 그리고 적정 주가하고 그리고 차트 보면서 접근해달라 이 얘기고요. 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미세먼지 관련주 한번 제가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장 제약부터 해서 쭉 밑에 있죠. 근데 참 운 좋게도 보통 일반적인 테마주들은 적정주가 대비 대부분 고평가예요.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미세먼지 관련주 저평가가 많아요. 지금 뭐 삼천대학 제약 저평가죠. KC 그린홀딩스 저평가죠. 코웨이만 터무니없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딕스 비슷하고요. 오공도 뭐 절반밖에 안 되고요. 크린앤사이언스 저평가. 밑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저평가예요.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이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테마라는 어떤 흐름상으로 일시적인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테마를 좀 분석해봤는데요. 미세먼지 테마처럼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보이는 종목군이 없습니다. 이거 전업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고서 꼭 메모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미세먼지 관련돼서 상당히 말씀을 잘 도와주셨는데요. 아, 지금 여러 종목들이 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은 보시다가 핸드폰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관련된 종목들 미세먼지가 이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에 다들 핸드폰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잘 적으셨죠?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신다면요.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미세먼지 관련주와 그리고 적정 주가입니다. 이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도 가능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코웨이, 위닉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50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오늘 방금 짚어드렸고요. 성창 오토넥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KM과 함께, 그리고 일진전기, DHP 코리아까지 이렇게 11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현재가와 적정 주가가 나와 있는데 비교하셔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 적정 주가와 함께 웰크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개별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택존놈 정우영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하게 물어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저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송이. 근데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적정 주가 관련해서 온 문자를 선별을 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지금 6339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여쭤보시네요. 자, 자율주행 이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적정 주가가 궁금한데요. 평촌님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점관님, LG화학에 대해서 적정 주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LG화학은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21만 7,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은 고평가됐는데요. 뭐그큰 상관은 없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 화면으로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현재 이 종목군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요. 우량주들도 있고 개별주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량주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좀 위험하지만 우리가 큰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개별주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정 주가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적정 주가 특성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관점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이상 적자가 난다 그러면 참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기업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배 이상 고평가나 5분의 1 이하 저평가는 정말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 저희는 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까지 다 참고해서 만드는데, 회사에서 거짓말하거나 정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뻥 터져갖고 주가가 이상해지면 그건 저희도 못 맞춘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한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경우의 수만 벗어난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1만 7,900원입니다. 이 자율주행은 중소형주 접근이 가능한데 투자 수익에 유리하다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 문자는요. 0913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실적이 좋다는데요. 전문가님, 적정 가격대, 적정 주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자, KT에 대해서도 실적 관련해서 적정 주가 여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72,800원이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통신업종하고 전기가스업종은 공공재 개념입니다.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어요. 공공재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장은 돼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체, 서비스, 유통 이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정말 사업하는 업체고요. 통신이라든가 전기가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사업해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서 돈 번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요. 국가 발전과 국가의 어떤 기관시설을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절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평가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IT 업종입니다. IT 같은 경우는 실적 좋으면 전년도 대비 5배, 10배도 나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주 개념의 이런 종목들, 공공재 개념이 포함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실적 좋고 가치 좋은데 어때요?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이제 매수 들어오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통신주 매수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또 오히려 돋보입니다. 왜? 망할 염려가 없거든요. 이 공공재 개념의 업종 두 가지, 통신 업종하고 전기가스 업종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중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알고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해서도 말씀 도와드렸는데 현재 KT 같은 경우에는요, 32,450원입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72,8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은 공공재 개념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 말씀을 도와주셨어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으로 또 강세장에서는 불리하고요. 일단은 약세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모든 점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시간에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이 직접 나오셔서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문자 상담 접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중요한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장 어떤 업종과 그리고 테마를 전략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그래 전략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내일장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코스피 전기전자, 코스닥은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자, 테마주 볼게요. 방위산업주는 유일한 중기 테마주라고 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만 또 따로 많이들 기대를 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궁금하잖아요. 내일의 업종과 테마 이렇게 잘 뽑아주시는데 자, 내일 전략 업종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르게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죠.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된 건데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 기업을 매매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그렇게 제가 꼽아봤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제가 매일같이 조금씩 이제 그 테마들 얘기해 주는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방위산업주 말씀드렸었죠. 적어도 올해까지는 방위산업주는 이게 중기 테마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상당히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쉽게 어떤 그런 북한 관련돼서 벌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주는 중기 관점으로 접근해달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시간에도 하나테크인 짚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정석투자 시작할 때도 방위산업 종목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짚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또 보신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 테마에 대해서 방위산업주는 유일한 중기 테마주라는 그런 전략 세우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 자산 관리에 있어서 주식과 이런 파생선물, 파생시장에 대한 그런 비중을 잘 나눠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파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과 옵션 전략은 내일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결과가 나빠서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삼성전자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소모돼서 올라간다고 봤는데 어쨌든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는데요. 저는 아직 포기할 생각 없어요. 선물은 매수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하락 시에는 추가나 신규 매수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이미 가담하신 분들은 하락했을 때 추가하시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 포지션이 전혀 이제 없다,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신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션은 이제 콜옵션 베팅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마이너스권에서만 매수하세요. 플러스권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물은 상황에 따라서 홀딩할지 모르겠지만, 콜옵션은 평가액이 나더라도 종가에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평택 중립의 정석 투자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의 전략, 그리고 이번 달,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시장 전략과 함께 정리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이 나날이 만나 뵈면서 조금 더 힘을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상당히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많은 문자 사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내일장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